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뉴스 3부터 그러면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역시 예. SKIET 오늘이 이제 드디어 첫날 입성하는 날이죠. 예. 예, 과연 몇 프로 따상을 할 건가 말 건가. 없죠. 예? 없죠. 저는 없죠. 예. 저도 없어요. 안 했어요. 예. 예. 그때 일단... 공시했잖아요. 안 한다고. 아니 뭐 이게 안 좋아서 안 한 건 아니고 예. 아,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까지 뭐 우리가 해야 되냐. 예. 근데 어쨌든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출근하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찝찝한 것도 있죠. 어제 나스닥이 또 개떡나게 해가지고. 네? 아, 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SKIET가 영향을 받을는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기대했던 그 공모 상장이 되는 날은 네. 아, 장도 좀 좋고 어제처럼 네? 그런 날 있으면 마음이 좀 푸근한데 지수가 이렇게 빠질 것 같은 날은 아, 하필이면 왜 내 거 상장하는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 코스닥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네. 이른바 따상이죠. 시초가 공모가 대비 상한선인 2배. 이제 우리가 상한가가 30%잖아요. 그런데 네. 신규 상장 종목에 한해서는 100%까지 오를 수가 시작, 있어요. 시작할 때. 시작, 시초가가. 네. 거기서 상한가를 칠 수 있으니까 공모가 대비하면 160% 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따상이 돼서 끝나면 네. 종가 기준으로요 27만 3천 원까지 오르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얼마냐? 19조 4,641억 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따상만 하더라도 삼성생명보다도 높고요. 네. NC소프트보다도 높습니다. 아, 따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사실 이게 최근에 좀 빠져서 그렇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따상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23위로 간다. 23위에요? 네. 한 번에? 네. 아따. 그렇게 하고 이 지난달 28일, 29일 날 진행된 일반 공모주 청약 때 네. 무려 80조 9천억 원으로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뭐 통틀어서 역사적으로 IPO 시장의 가장 큰 대오로 이제 인정받아온 건데 기관들이 이제 수요의 측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얼마 사겠다. 이게 무려 1883대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따상을 좀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 게 아, 많아요? 이 기관 그렇죠. 이 기관들이 예를 들면 아, 나 6개월 동안 안 팔게, 뭐 3개월 동안 안 팔게 이렇게 보유 예측을 하고 들어온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안 풀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관들에게 배정된 물량의 35.4%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430만 주 정도인데 그 얘기는 거의 65%, 64.6%, 즉 784만 주는 보호 예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별로 6개월이 24.9%고 네. 한 달이 22.2%, 3개월이 17.2%, 15일도 0.3% 있으니까 네. 기관 배정 물량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은 네.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물량이라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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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개인 물량들 이거하고 이제 기관 물량의 한 3분의 1 수준 이렇게 돼 있는데 SKIET 임직원들이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직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200명 좀 넘는 직원인데 네. 1인당 평균 뭐 직급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죠. 임직원의 21억 7,610만 원 평가 차익, 평가 네, 차익 네. 기준으로 네.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상이 된다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1년 동안은 이제 우리 사주는 못 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정도면 퇴사? 근데 그냥 뭐 제가 이 조언 드릴 입장은 아니죠. 네. 부러움은 지는 건데 직업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 퇴사하고 어디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기 내가 이런 걱정을 왜 하지? 아니, 이게 퇴사를 해야 이거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퇴사를 해야만? 네. 사표술이 되면 팔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사표술이 되면. 근데 그 예를 들어 뭐 오늘 이제 사표 냈는데 네. 한 일주일 걸려서 사표 수리가 됐는데 그 사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대로 팔아야죠. 아, 떨어지는 대로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뭐 진짜 퇴사하는 분들은 사전에 저거 했겠지. 아, 사표 내면 발의 좀 해주세요. 근데 미리 그렇게 내면 얘한테도 그 주식을 주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주 그거는 다 배정 받았어요. 이미 배정 받은 거니까. 그럼. 네. 아,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근데 이제 얼마까지 갈지는 이제 봐야 될 때 메르츠증권 오늘 위크라고 했습니다만 메르츠증권에서 보는 거는 이제 수요일이니까 뭐 금요일 날 나온 주민의 연구위원 얘기로는 목표 주가 한 18만 원 간다니까요. 예. 뭐 따상이 가면은 네. 그거보다 더 높아지는 가격대다 이런 건데 네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역대 최고 흥행이었던 SKIT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하는데 배당 받은 분들은 잘 엑시트 하시고 또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대체로 한 주, 두 주일 테니까. 네. 자, 오늘 입성하게 된 SKIET에 대한 소식 먼저 네. 좀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캐시우드, 이 돈나무라고 많이 우리가 그냥 재미로 부르는 이 캐시우드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지금 굉장히 요즘 시쳇말로 꼬라박고 있어요. 돈나무가 돈나무 누나 뭐 여기에 열광해서 무슨 야 나는 이런 경우도 별로 흔치 않은 거예요. 이분이 하는 그 펀드가 ETF 언제 출시되냐 이거 엄청 기다렸잖아요. 그 캐시우드가 하는 뭐. 그 항공 우주 그죠? 네, 우주. 네, 그거 언제 나옵니까? 그거 엄청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야 이게 화무 십비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꽃도 응? 열흘 이상 네. 흐드러지게 붉은 꽃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캐시우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ETF가 아크 K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크 K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혁신 기업들 주로 많이 넣었던 건데 어제도 이 펀드 기준가 그러니까 이 ETF가 5.23%가 하락해서 103달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 19일 날 103달러였으니까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대가 된 거고 올 들어 최저치인 건 물론이고 네. 2월 16일 날이 연중 고점이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35%가 빠졌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크케이 갖고 있는 분도 꽤 많아요. 소아개미들 중에서도. 워낙 이제 인기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2월 16일 날 들어가신 분들 기준으로 이 펀드 사신 분들은 35% 평가손 났다는 네. 돈나무가 아니라 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어쨌든 캐시우드가 아니라 앞에 캐시를 좀 바꿔야 될 정도 수준인데 이번 달 들어서만 14% 빠졌어요. 예 네. 이번 달에만 예 네, 이번 달 근데 여기에 뭐 들어가 있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탑 10 홀딩스라고 나오죠 이 펀드에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예 네, 11% 어제도 테슬라가 많이 빠졌잖아요 6% 네. 이상 빠졌는데 텔레닥이라고 왜 그 원격 치료하는 6.28% 로크 이거 뭐 스트리밍 아, 그 네. 플랫폼이죠 뭐 이런 류의 소피파이도 있고 뭐 보시면 줌 있죠, 그죠? 코인 베이스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또 내일부터 쫙 가가지고 또 날아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한 가지 우리가 좀 그 교훈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 너무 열광하면은요, 예, 단기간에 이렇게 상처가 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2년 3년 계속 그 성과가 좋은 펀드 매니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월가의 전설이라는
그 피터 린치를 그렇게 존경하는 게 혹시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피터 린치. 네. 피터 린치가요. 이 마젤란 펀드를 운용한 펀드 매니저거든요. 네. 이 마젤란 펀드라는 게 이제 피델리티 인베스먼트에서 1963년도에 내놓은 펀드인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 펀드 매니저였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이 예를 들면 그 마젤란 펀드에 지금 보시는 게 1977년부터 1990년도까지 피터 린치의 성적표예요. 저게 한번 보십시오. 야, 아. 나는 이거는 정말 엄청납니다. 1977년도에 마젤란 펀드 14.5% 나왔잖아요. 네. 그때 S&P는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1% 나온 해요. 저는 30년 가까이 금융시장에 있었지만 이런 펀드 매니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시장이 마이너스 11% 치는데 자기는 14% 번 거예요. 78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시장이 1% 올랐는데 마젤란 펀드 31%예요. 그리고 79년은 무려 51% 벌었는데 시장 12%. 80년대 무려 69.9% 시장이 네, 더 네, 심한 네. 거는 81년도에 시장이 무려 9.7% 빠졌는데 16.5%. 이건 도대체 이런 펀드 수익률은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13년 동안 그랬다는 거죠. 네. 시장을 비트 못한 거는 보시면 1981년도에 87년. 마이너스 1% 그죠? 87년. 시장 대비 네. 마이너스 1%. 시장이 2% 올랐는데 이때는 피터 린치가 좀 아팠나? 네? 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네. 1990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아 시장이요. 시장 대비해서 13년 동안 17.5%를 이긴 거예요. 13년 동안 매년 17.5% 네, 평균 17.5%씩 네. 시장을 이긴 거예요. 네. 네. 17.5%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시장도 평균에서 올랐단 말이죠. 아.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고 그리고 딱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설이 된 거죠. 피터 린치가.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표를 보여드리냐면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랬냐면 마젤란 펀드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올렸는데도 네. 마젤란 펀드에서 돈 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 하도 좋을 때 연간 좋을 때 들어왔다가 아이 어쩔 때 보면 또 시장 대비해서 나쁠 때가 있잖아요. 빠질 때가 있다고. 그때 또 나가고. 그때 또 편출. 그래가지고 주식에서도 따라다니면 먹기 힘들다지만 펀드도 그렇죠. 이 사실 펀드는 주식보다는 편입 편출이 좀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ETF 시장이 공모 시장을 더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ETF도 펀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주식처럼 거래하다 보니까 아마도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캐시우드가 3년, 5년 계속 좋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네. 예, 그 캐시우드 펀드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캐시우드의 그 ETF 펀드 수익률에 꼭 비례하지는 않을 거다. 네, 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펀드를 그 취사 선택할 때 펀드 매니저를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피터 린치처럼 시장 수익률을 얼마나 비트했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 비트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나면 시장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거 의미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절대 수익률이 플러스냐 그 다음에 동료들 경쟁자들에 비해서 랭킹이 어떻게 되냐 이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다 아는 펀드 매니저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예, 피터 린치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먼트의 이 대표적인 펀드가 지금 마이너스 35% 고점 대비.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맛이 가버리느냐. 뭐 그거를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따라 사고 또 공포에 휘둘려서 또 따라 팔고 이렇게 하면 펀드도 주식처럼 돈을 벌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걱정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이 빠져버리면 여기도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계속 사들일 수는 없을 거라고. 네네. 왜냐하면 환매 요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실망한. 네. 네. 그러면 펀드는 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손절에 대한 규정 같은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 돈나무 누나의 이 펀드를 못 사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참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운 과목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I에서 우리 경기에 대한 진단을 완화해서 회복으로
이렇게 이제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한 거죠. 예, 우리나라 뭐 국책 연구 기관 중에 가장 정평인데 이제 개발 연구 한국 개발 연구 KDI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주 시장만 계속 보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생각을 안 하죠. 실제 우리 그 기간 동안에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장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경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폭락해버렸는데 주가는 폭등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뭐 주가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은 경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는 어떤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착시가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기는 뭐 맨날 안 좋지. 그죠? 옛날에 뭐 10%대, 5%대 하다가 마이너스도 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관성과 단절의 입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네. 계속 안 좋을 거다. 근데 이제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순환이 있고 소순환이 있고 뭐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순환의 관점에서 KDI가 어제 5월 경제 동향이라는 자료를 냈거든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진의 완화라는 평가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최근 들어서 처음 코로나 이후에 처음 썼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는 뭡니까? 회복 국면이 있고 또 회복이 더 진전이 되면 경기가 더 과열되는 국면이 네네네. 있다가 경기가 다시 위축됐다가 침체되는 요 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데 이제 KDI가 볼 때 우리 경기는 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네네네. 거죠. 얼만큼 더 갈는지 모르겠지만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대체로 다 좋습니다. 수출 또 설비 투자 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 업 소비죠 이런 것들도 대체로 다 좋다 이런 거고 정성적인 지표인 소비자 심리 지수도 105, 100.5보다 1.7% 상승한 102.2 이게 100 넘으면 좋은 거거든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좋다 이런 네.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 차트가 나옵니다만은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가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가 그나마 제일 하위에 있는데 저것도 코로나가 지금 하루에 500명, 6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 나쁘지 않은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6월, 7월로 가면서 경기의 확장 국면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는 게 우리나라 최고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 사상 최고가를 쳤잖아요. 네. 자, 코스피. 네. 사상 최고가를 쳤는데 환호를 못해요. 환호를 안 해요.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KDI 같은 데서 발표하는 경기의 회복세가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네. 만약 경기가 계속 꼬라박고 있으면은 네. 아마 그런 사상 최고가는 없을 거예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터닝 해주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한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더더군다나 수출이 계속 늘어주는 그런 기반이 됐을 때 유동성의 힘으로 그걸 빌려서 사상 최고가를 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제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공포가 있는 아침입니다만은 그 주가 밑에 있는 근저 이 경기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관련된 뉴스까지 오늘 뉴스함 세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또 박병창 부장이 만나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가세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